세 번째 경기로 끝날 것도 같았는데 홍준호가 승리를 거두면서 네 번째 경기 다시 하게 됩니다. 홍준호 선수. 홍준호 화이팅 와. 잠시 홍준호 화이팅 와. 기다립니다. 홍준호 28승 14패. 이훈유 선수는 3승 4패 대저그전. 4경기. 긴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곧바로 경기 시작합니다. 네, 앞마당 먹기 쉬운 맵에서 양 선수들 대각선입니다. 자, 저그 홍진호 선수의 진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의 진영 5시 홍진호 저그 그리고 이윤유 선수의 진영은 11시. 네, 양 선수 모두 이윤여 선수가 이제 어떤 필살기를 들고 나왔을지가 이제 의문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제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측을 한 바에 따르면 양 선수 모두 만족할 만한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윤열 선수는 조영호 선수와의 경기 때와 같은 위치죠. 네, 그렇군요. 대각선. 자, 랩을 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그의 입장에서는 5시나 7시가 좋아요. 당연히 여기다 해처리 짓게 되면 바로 송크 콜론이 지어갖고 입구 방어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윤열 선수가 제가 보기엔 그 과거에 김현진 선수가 홍진호 선수 상대로 했을 때도 지금과 같은 그때는 홍진호 선수가 여기였나요? 여기 아니면 여기였는데 아무튼 대각선 맞았습니다. 대각선이었는데 김현진 선수가 다소 일단 벼룩수는 지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 더블 커맨드를 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런데도 홍진호 선수가 나름대로 고전했었거든요. 예, 이윤열 선수가 만약에 노베럭스의 더블 커맨드를 한다면은 정말 홍진호 선수가 더더욱 강하게, 심하게 고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대각선 나온 게 이윤열 선수가 좋습니다. 네. 걔다 힘주고 그냥 더블 커맨드 해버리면은 뭐 나쁠 거 없죠. 네. 예, 그리고 홍진호 선수 입장에서는 아래쪽에 나오게 좋죠. 예. 양 선수는 할 만한 지금 진영입니다. 자, 이윤열 선수. 위쪽에 서플라이 하나 끼웠고요. 이거는 더블 커맨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렇죠. 네. SCB 아래쪽에 정찰 아니군요. 예, 그러니까 길을 잘 맞잡았어요. 이윤열 선수는 이런 정도입니다. 지금 서플라이 디폰 일단 하나 지었잖아요.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드론이 왔으면은 베럭스를 지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홍진호 선수가 만약에 가로방향이 있으면은 홍진호 선수도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세로방향부터 정찰하기보다는 가로방향으로 정찰하겠거니 라고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홍진호 선수는 일단 가로방향으로는 오버로드 날리고 세로방향으로 드론이 가긴 갔습니다만 어쨌건 타이밍상 빠르게 정찰이 오지 않으니까 이윤열 선수는 좀 기다려봤다가 커맨센터 짓는 걸 수가 있습니다. 네, 탄력적으로 커맨센터를 하나 더 지은 거군요. 이윤열 선수. 자, 이제는 이윤열 선수도 정찰에 나섭니다. 베럭스 하나 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초반만 테란이 잘 넘기면 테란이 유리해요. 오히려 일단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유리해져요. 왜 뭐냐면 더블 커맨드를 한 테란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을 베르트랑 선수도 보여줬고 이윤재 선수도 한번 보여줬고 그랬지만 그거는 저그가 테크가 빨랐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같이 저그도 테크트리가 느리고 서로 멀티 먹고 시작하는 이런 식의 플레이라면은 저그가 테란을 초반에 저글링 히드라 조합이나 저글링으로 공략하는 것 말고는 아주 마땅히 쉽게 공략을 하기 힘들거든요. 저그가 저렇게 앞마당 멀티 12드론째 가져가도 투에 처리 상황이기 때문에 테크트리 굉장히 빨리 올릴 수 있어요. 홍진호 선수 결과가 나올지 홍진호 이제 저글링 뛰기 시작하고 양 선수들 모두 이제 앞마당 가져갔고요. 글쎄요. 물론 뭐 테란에 비해서야 당연히 테크트리가 빨리 올라가긴 하지만 원해 처리에서 레어로 간 빌드워드하고 비교하면 테크가 엄청 느리거든요. 네. 게스 채취도 많이 늦어졌고. 사형 선수들 다 대각선인 것을 어느 정도 감 잡았을 텐데. 이윤열 선수가 더블 커맨드, 베럭스도 안 짓고 더블 커맨드를, 할 수 있으면 해야지라고 막, 좀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대각선이 나왔고, 홍진호 선수가 멀티 해처리부터 펴면서 시작해 주었고 이거는 이윤열 선수 쪽으로 아주 잘 풀리는 정도입니다. 지금은 일단은 이윤열 선수 더블 커맨드를 시도했을 때 약점
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태클트리가 늦은 문제를 지금 원베럭 상태에서 그렇죠. 예, 빠르게 예, 태클을 올리고 있죠. 네. 이번에 저런 걸 보이는 홍준호 선수 내려 간 곳이 있습니다. 뭐 시간이 약간만 지나면은 더블 커맨드이기 때문에 미네랄은 이제 아예 네. 백토리 두 개째 됐습니다. 아, 예, 예. 여기서도 어쩌면은 골리앗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골리앗 중심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예, 그 이 준비를 하는 테란이 제일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테크트리를 상당히 빨리 올리는 걸 보고 저그가 여기저기 멀티 막 늘리는 예, 이런 게 이제 두려운 건데 예, 그런 게 두려운 거고 초반이 두려운 건데 일단 초반의 위험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투 팩토리를 올리고 있다는 거를 홍진호 선수가 발견하는 게 다소 분명히 늦어질 게 뻔해요. 그러니까 오버로드의 속도 업그레이드가 되기 전까지는 쓱 한번 들어와 보진 않거든요. 예. 네. 네. 경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열 현재 2승 1패로 한 경기 앞선 상태 여기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확장 배치 쪽에 짓고 있는 이윤열. 네, 네. 그 지금 뭐 그래서 이윤열 선수 쪽으로 많이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막 드리지만 그렇다고 이윤열 선수가 유리합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네. 벌처를 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벌처를 무슨 예, 적의 정면 싸움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맵에서 테란이 지는 거 보면 적의 추가적인 멀티를 견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이 적거든요. 예, 예. 네, 그런 점에서 지상으로 러쉬 거리가 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 네, 벌처를 환영하는 편이 훨씬 더 예, 멀티 견제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예, 예. 벌처 큼직하고요. 굉장히 좋고 그 벌처로 여기저기다가 스파이더마인 깔아가지고 이 적의 이제 확장을 좀 방해하는 의미도 있겠고 그리고 진짜 예, 바로 벌처면은 이 맵이 워낙에 넓어갖고 테란이 기동성이 딸려가지고 많이 이제 밀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벌처 게릴라가 저그한테도 통하긴 통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어쨌건 일단 골리앗으로 갔네요. 네. 정준호 선수는 8시 쪽에 안마당에 해치를 하나 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뮤탈은 꾸준히 모으고 있고요. 자, 이에 맞서서 아 그렇죠 이곳입니다. 세 번째 기지. 이윤열 선수 상대편의 뮤탈 어느 정도 터렛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삼각 터렛. 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의 이윤열 선수의 시도는 좋습니다. 이 대저그 전상들의 메카닉이 어려웠던 것은 예, 본진 자원만으로 예, 모기가 힘들다는 거였는데 더블 커맨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 극복을 한 셈이죠. 네. 한번 날아가 보죠. 네, 뮤탈리스크. 자, 보여집니다. 예, 사실 이 장면만 보더라도 홍진호 선수는 눈치챌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저그 상대로 베럭스를 예. 뚫기 때문에 메카닉이라는 것을 눈치채야죠. 네. 이제 본인이 딱 준비하고 있는 선정거리에 모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아, 저거는. 예, 아, 뭐, 뮤탈리스크는 이제 시야가 있는 분이시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골리앗들이 조금 더 이렇게 뒤에 있다가, 예, 뮤탈리스크가 베럭스를 완파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접근했을 때, 갑작스럽게 무빙으로 가장자리로 탁 붙어갖고 와박 떴으면, 부엌이 잡는 거였거든요. 네. 자, 그리고, 자, 본진 쪽에 대한 게릴라 작전도 미리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혼의 선수. 예, 무한 골리앗. 예, 이렇게 되면, 아드레날린 글랜즈와 발업이 개발됐고 방업 정도가 된 저글링이 굉장히 많으면 예, 골리앗을 그 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아 그래도 예. 지금 그 저그가 일단 앞마당 멀티를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7시 쪽에 멀티도 있는데 아무리 더블 커맨드를 시도한 테란이 메카닉 유닛을 모으는 속도랑 예, 히드라 리스크를 모으는 속도랑 비교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자 내려가 한번 보죠. 내려가 보죠. 이윤현 선수 자, 더 이상 시간 주지 않겠다. 뭔가 야. 이번 공격에서 뭔가 전과를 세우고 와야만 된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윤열 선수 병력 동원해봅니다. 아, 성장기 뒤쪽은 터렛 탄으로 그냥 막나요. 실세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터렛이 셋이었죠. 네, 아 터렛 셋으로 일단은 막고 유닛은 동원하자고 아. 유닛은 계속 상대로 예. 예. 이윤열 선수의 판단은 지금 좋습니다. 예. 빼면은 시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서 빼면은 필패 국면이 되는 거예요. 예. 자 들어가보죠 여기 썬컨 이미 하나 만들어졌고 썬컨 두 개도 건설 중입니다만 골리앗 한 10기가 네. 올라옵니다. 골리앗이 러커에게는 머리에 비해서 강하다. 그렇지만 썬컨 콜로니에게는 사실 좋은 유닛이 아니거든요. 대형이라 갖고 데미지를 많이 입는데 썬컨이 몇 개가 더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아, 지금 네. 정도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밑에 미사일 터레도 다 파괴시켰는데 SCV를 예, 잡는 편이 더 나을 뻔했었는데요. 네. 아무튼 뮤탈리스크 상대편 야, 확장기쪽 예. 부분적인 타격에 그칩니다. 홍준호의 예. 게릴라전은요. 또 골리앗으로 진행을 하면 저점이 좋죠. 그러니까 탱크, 그러니까 머린 탱크라든지 뭐 그냥 벌처를 써준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메카닉 유닛의 업그레이드는 사실 늦어져요. 아머리를 탱크를 쓰면서 아머리를 그 저항 상대로 빨리 짓는 선수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골리앗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아머리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자원이 비싼 것도 아니고 공업 정도로 빨리 누르거든요. 골리앗이 공격력 업그레이드가 금방 돼 있으면 되게 무섭죠. 네. 자, 일단 한번 싸우고 비단다 추가 전력까지 더 왔어요. 유닛 선수들 뒤쪽에 더 왔죠. 아래쪽에 지상에 있던 히틀러를 다 잡았고 뮤탈수 예. 상당히 많이 모입니다. 홍준호 선수 확장기자나 파괴들 홍준호 예, 또 골리앗으로 진행했을 때 뮤탈리스크와 싸움을 할 때 또 2점 하나가 또 더 있는 게 뮤탈리스크가 예, 치고 빠지기를 하게 되면은 피해가 누적이 된다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많이 맞아요 골리앗한테는. 네. 어쨌든 저희 일곱 시적이 파괴되긴 했습니다. 홍준호 선수가 예,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은 아니고요.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뮤탈리스크를 통한 승부보다는 게릴라 전술에 이용을 하고 히드라 리스크를 주병력으로 모아야 되고요. 그렇죠. 바로 네. 그 점을 노려서 이윤열 선수도 골리앗 중심보다는 골리앗을 가면서도 예, 탱크를 추가시켜주는 것이 좋죠. 네. 네. 골리앗 숫자 일단 상당히 많습니다. 탱크도 한두 개 만들어졌습니다만은 홍준호 선수 상대편의 본점 쪽 게릴라 전을 전개를 하죠. 지금은 예. 야, 홍준호 선수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게릴라 염력이 두드리곤 있습니다. 보시면은 김준현 네. 선수가 병력을 안 빼요. 네. 홍진호 선수가 이렇게 게릴라 전술 펼쳐지면서 좀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안 빼지 않습니까? 자, 이현 선수는 그냥 가는 게 낫거든요. 그냥 갑니다. 병력 많으니까. 아, 판단 좋습니다. 네, 확장 기자는 밀려서 지금 가지고 있는 병력이 많거든요. 추가 전체까지 네. 않더라도. 이렇게 되면 지금 시합구를 통해서 이 지역 홍진호 선수의 앞만한 볼지 위험합니다. 지금 네. 상황이. 자, 홍준호 선수. 자, 뮤탈리스트 게릴라들 뭔가 상대편의 공격 방향을 예, 따라 예. 공격을 늦춰야 되는데. 완전 지금 배짱 싸움이에요. 네. 여기서 홍준호 선수도 생각하는 거죠. 아, 여기서 내가 뮤탈리스트 수비하러 빼면은 무조건 진다. 네. 예, 그거를 알기 때문에 홍준호 선수도 지금 배에다 힘 꽉 주고 테라는 피해를 많이 입혀야 되는 상황이란 거예요. 네. 예. 자, 본진 쪽 계속 공격이 이어지고 예. 있고, 이윤호 선수 상대편 확장기대 근처까지 왔습니다. 지금 야, 진짜 예. 일일이 스캔을 통해서 시합 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건물까지 미리 왔죠. 네. 자, 골리앗 만들면서 방어를 하고 있고 홍준호 선수는 어떻게든 여기서 시간 많이 끌어야 되고 자 이윤호 선수는 상대편 확장기지 그 부분에 경력들을 총 집결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아, 예, 두 선수 모두 버티기. 네. 지금 막 울먹이는 팬들도 있어요. 아, 홍준호 선수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홍준호 선수 팬인 것 같습니다. 울먹이는 팬들까지 있고 자 일단은 상대편의 예. 확장기지 아래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현대 선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 뮤탈리스크만 있다면 홍진호 선수가 어려움입니다. 만약 이 순간에라도 히드라리스크를 얼마만큼 모았느냐가 중요하죠. 네. 자, 골리앗을 일단 잡아치면서 예, 버티는 예. 홍진호 선수! 지금 어쨌건 그 홍진호 선수의 진영을 압박하고 있는 이 병력들은 전혀 피해가 없고 네. 홍진호 선수는 이은열 선수한테도 피해를 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뮤탈리스크 피해를 지속적으로 계속 입고 있었어요. 이건 그렇죠. 야, 아, 빼는군요. 결국은 상대편 확장기자나 밀고 많은 타격을 입고 뺍니다. 홍진호 선수. 올리 뮤탈리스크니까 지금 모아둔 히드라리스크가 전혀 없네요. 다른 병력들 있습니까? 확장기자 예, 뮤탈리스크만으로는 이거 못 뚫죠. 아, 상대편이 골리앗인 때 뮤탈리스크를 거기에 들이대서 예, 예.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방금 또다시 홍진호 탱크 경기 포기했어요. 경기 포기했으니까 탱크만이라도 1점 살려서 시간을 벌겠다는 생각이 이제 피해가 너무 크죠. 예. 지금 뭐 홍진호 선수가 좀 결정을 못 내리고 다소 우왕좌왕하다가 피해를 너무 많이 입었어요. 아, 우왕좌왕한 것이었군요, 홍준호 선수. 자, 또다시 상대편 골리앗의 1점 사로. 홍준호 선수, 예, 자, 입구 예. 개방됐습니다. 언덕 입구 개방됐고, 홍준호 언덕 선수 뮤탈리스크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건 여기서 경기 정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 추가 병력 계속 오고 있는 상태. 이현열 선수는 본진 플레이만 하고 있어도 가진 병력이 워낙 많습니다. 예, 골리앗의 방어까지 냈죠, 지금. 네. 홍준호 나름대로 안간힘으로 애쓰고 있습니다만. 아, 스파이어 깨지죠? 네. 스파이어 파괴입니다. 앞마당 멀티까지 가져갔는데 왜 히드라리스크의 전환이 예, 힘들었는지 조금은 아쉽네요. 네, 홍준호 선수 앞마당 이윤열, 홍준호의 앞마당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일부 병력으로만 동원을 하고 안쪽 깊숙이 한번 들어가 봅니다. 나올 거는 본진을 다 본진만 밀면 예. 끝낸다. 본진만 밀면 끝내는 정말. 이건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대저그전 상대로의 메카닉 전술도 오랜만에 지금 보는 경기죠. 네, 예. 그러니까 아방가르드에서 대각선이 나오면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아, 진짜 예, 골리앗 저그 상대로 골리앗 당분간 또 엄청나게 유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아, 본진 쪽 건물 거의 다 날아갔다. 거의 다 날아간 상태. 홍조 선수는 비록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이거 노출될 거면 자원 채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파링 골까지 깨집니다. 본진 쪽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 이제
저 다수의 병력이 어택당으로만 확장 기지비로 경기 끝날 것 같습니다. 점점 내려가고 있고, 아, 뮤탈리스가 본진 쪽으로 갑니다만 저것은 어쩌면 돌을 던지기 위한 어떤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준호 선수! 6열. 예, 예, 거의 뭐, 끝났죠, 이 정도. 예, 예. 예. 선수 이제 더 내려가서 아래쪽으로 남은 커플이 있습니까? 홍진호 선수, 이윤열 선수의 저울 커맨드 앞마당만을 파괴하는 효과밖에 못 거뒀죠. 네. 아, 해처리 체력 쭉 파괴가 되고, 이제 100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홍진호 선수, 얼굴에 딱 퍽퍽 홍진호! 아, 얼마나. 예. 얼마나 그 오랫동안 공격미스터를 결승에서 못하겠습니까? 네, 지지! 지지! 경기 포기하는 홍진호! 후배 이윤열에게 결승 진출을 양보하는 홍진호 선수입니다. 홍진호 선수 1, 2경기 치고 3경기 힘든 개막원에서 이윤열 잡아냈습니다만 4경기 아방가르드 뒤에서 이윤열의 대적으로 메카닉에 버티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고 맙니다. 이윤열 이렇게 게임스코어 3-1로 홍진호를 꺾고 대선 경기 메스타리그 결승에 진출합니다.